반갑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아, 선생님 어떻게 반갑습니다. 걸어오시는 모습부터가 그냥 우아 그 자체. 우아하진 않아요. 아니 근데 감히 네.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. 아. 있어요? 예.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주변에 잘 없더라고. 아니 요즘 정말 바쁘시다는데 아침마당에 네. 나오셨어요. 뭐 제가 좀 드릴 말씀도 있고 예. 선전으로 예, 예. 홍보 좀 조금 할 것도 있고 또 간만에 솔직히 금희 씨 얼굴도 보고 싶어요. 아이 감사합니다. 잘 오셨습니다. 이렇게 토크쇼에는 네. 좀처럼 안 나오시는 거예요, 선생님? 왜냐하면 제가 토크쇼를 해보니까 네. 이게 저한테 플러스 되는 게 하나 없더라고요. 왜요? 아니 제가 조금 뭐라 하면 이렇게 걸러서 말하는 게 없어요. 제 속에 있는 걸 다 이렇게 네.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네. 그걸 갖다 자기네 마음대로 편집을 똥강똥강 해서 자기네들 네. 필요한 것만 딱 붙여놓으니까 아주 희한한 작품이 되더라고요. 그러면은 걱정을 네. 좀 하세요. 그랬으니, 편집 그러니까. 제가 책임집니다. 그렇죠. 제가 그것 때문에 나왔어요. 편집할 게 없이 그냥 생방송으로. 그냥. 저희 생방송이기 때문에 편집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. 네. 그러게요. 마음대로 물어보세요. 알겠습니다. 아니 정말 편집할 수 없는 생방송 뮤지컬을 준비 중이시라고요. 맞죠? 네 맞아요. 네. 아니 어떤, 사실 정말 네. 뭐 그 드라마나 이 외의 활동은 안 하시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뮤지컬에 나와시면 이제 노래 같은 것도 직접 부르실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무용도 해요 또. 별걸 다 시켜요. 그 원래 노래를 잘 하시나 보다. 그죠? 아니에요. 이거 정말 그건 아니에요. 아마 요번에 이걸 하면서 저는 제가 노래 부를 때 혹시 관객이 나가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사실은 이걸 어떻게 하나 하는데 아예 뭐 그냥 연기에 묻혀서 그냥 네. 꼭 노래를 잘한다는 것보다는 그 분위기에 맞춰서 가려고 그냥 노력을 하고 그래도 있어요. 기본은 돼야 돼. 그렇죠. 그 음정 박자 뭐 네. 이런 거 기본은 어느 정도 되시니까 그렇죠. 뮤지컬을 하지. 아, 박자는 맞추는데 네. 제가 예전에 옛날에 노래를 잘 했어요. 나름 네. 근데 예전에 제가 조금 아팠던 때가 있어서 네. 그때 이제 목 부분을 갖다가 제가 이제 수술하다 보니까 네. 그때부터는 고저음 불가가 돼버렸어요. 아. 아주 높은 음도 안 나고 아주 낮은 음도 안 나와요. 그러니까 연기자가 그 고저음 불가라면 이 목소리로 감정을 표현해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. 아, 그러니까, 김학래씨는 아실 거예요. 그러니까 고음 불가 저음 불가 딱 이렇게 일정 영역만 네 일정이 어떤 KBS